그럼 미끄럽지 않습니까? 부정투구 아니냐? 뭐 솜선이면 솜선이는데 광고를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어요. 못 한다는 얘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.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. 성적으로는 뭐 유현 선수가 제일 난 것 같은데 이건 뭐 기회 잡을 때 확 잡아야지. 똑같죠, 야구는요. 해설할 때 좀 헤맸죠. 목소리 톤도 안 좋고 헤맸는데요. 자기에 맞는 색깔이라는 게 있잖아요.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.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못한다는 얘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. 내가 저 선수들한테 뭐라고 했으면 자격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다른 것들은 잘 하시더라고요. 또 최선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. 뭐 독설이 있는 거고 그렇죠. 또 칭찬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적을 하는 게 조금 어색하고 또 말이 또 팍팍 안 튀어나오고 그 선수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막 이런 생각이 있어서 KBS 아나운서들이 저한테 다 그러잖아요. 유튜브 하면 잘할 거라고 아프리카 막 질리는 건지 알았는데 공을 던지면 다음날 공을 던지기 위해서 그러브를 항상 청소를 했다. 바세린으로도 청소를 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조성호 의원이 딱 한마디 한 거. 그럼 미끄럽지 않습니까? 이게 된 거예요. 거기서부터 이제 막 퍼진 거죠. 그래서 나는 관계없다. 그 얘기한 사람 나한테 전화번호 알려줘서 내가 1대1로 만나서라도 할 수 있다. 부정투구 아니냐? 뭐 그걸로 부정투구 한 적도 없고 저는 뭐 전혀 불변한 적 없고요. 제가 뭐 불포투구 한 적도 없고 저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선배서부터 그게 물려받아서 저 말고 나중에 야구에는 그 물어보세요. 다 바세린하고 구대야구를 했었고 나도 구대야구를 했는데 구대야구 얘기는 왜 안 나오고 누가 그렇게 아직도 뭐 송생님 송생님인데 광고를 하나 들었으면 좋겠어요. 예전 생각을 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야구를 했는데요 꽤 잘했어요. 형은 이제 뭐 왜 야구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랬고요. 근데 살이 좀 많이 쪘어요 형은. 그래서 그 운동하면 살이 좀 빠질까 해서 했던 것 같고요. 우연이가 야구를 잘했었죠. 그래서 프로에 와서 뭐 다 천재들만 오는 데니까 프로가 좀 고생하다가 군대 갔다 오고 작년에 이제 손혁 감독이 어깨가 좋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섯 명 추가 엔트리가 있어서 행운을 얻었죠. 그래서 12번 나가서 안타 하나도 없고 한양에서 경기하는데 강재민한테 삼진 뭐 제 사인 해갖고 줬거든요. 부자 첫 대기에서 첫 삼진 축하한다고 그래서. 제가 선배로서 네. 기본적인 그 매너라든가 또 해야 될 일 그 미처 체크 못하는 거는 아버지 마음이 아니라 선배 마음으로다가 좀 어드바이스 좀 해주고 있고요. 네. 아니 야구 얘기가 거의 뭐 부자가 뭐 야구 그 얘기하고 이제 사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이 또 지켜가면서 해야 될 일 제가 얘기한다고 지킬 일도 아니지만 그 높아심에서 조금씩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. 재작년에 엄청 잘했는데 작년에 조금 허리가 아프면서 좀 주춤했죠. 근데 올해 늦게 나왔는데 이제 스피드 제법 나오더라고요. 근데 제구에 대한 불안은 아직 있는데 작년보다 훨씬 좋으니까 또 상대적으로 LG가 투수진이 좋아서 이건 기회 잡을 때 확 잡아야죠. 제가 평가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선수만의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미국에 지금 가 있는 선수가 류현진, 김강현 선수, 양현종 선수가 있는데 뭐 거의 비슷한 유형인 것 같아요. KBO 리그를 많이 빛내주고 또 미국 가서 구기 선행하고 있는데 뭐 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선동열 감독님도 그렇고 최동원 선배님도 그렇고 그때는 뭐 최동원 선배님이랑 선율 감독이랑 붙으면 정말 영화 나올 정도로 빅매치였고 야구 팬들을 흥분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. 딱 어디가 좋다 나쁘다 뭐 성적으로는 뭐 유현 선수가 제일 난 것 같은데 저는 그 예전에 이제 골든글러브 시상식 한 번 탔어요. 비유를 한 게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했고 저는 이제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로 드러나진 않지만 꾸준하게 그냥 21년 동안 내일 하면서 튀지는 않지만 그냥 1년 열심히 마운드에서 공을 던졌다. 19승은 두 번 했긴 했어요. 근데 뭐 잘한 게 아니라 오래한 선수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야구를 좀 알고 하는 것 같고 타자랑 부딪히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. 타자의 방망이를 조금 피해갈 수 있는 구질들을 갖고 있어서 타자가 어떤 노림수? 어느 하나를 노리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. 여러 가지의 공을 다 자유자유롭게 던지기 때문에 타자가 카운트가 유리해도 어느 한 코스를
보고 공략하기가 좀 어렵다.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다른 수술보다 좀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김호라고요, 지금. 아, 쌍방울에 계시죠? 예, 쌍방울에 있던, 지금 이제 LG에서 코치하고 있는데, 제일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. 양현모? 포수. 예, 그 다음에 지금, 작년까지 KT에 있었는데, 저 김인호? 현대에 있던. 그 세 선수한테는 유독 약했던 것 같아요. 세 명 딱 생각나요. 20번 나가면 한 12번, 13번을 맞았던 것 같아요. 안 되더라고요. 카운트 잡아놔도 안 되고. 저는 운동 센스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릴 때 축구를 좀 좋아했어요. 만약에 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었으면 축구를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운동 쪽에 취미는 많이 갖고 있는데 조금 잘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공부보다는 좀 운동 쪽이 좀 그 제 성향하고 좀 맞았던 것 같아요. 마지막에는 뭐 40대 중년들의 희망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. 회사원들이나 어쨌든 뭐 직장인들 모든 중년들이 나를 보면서 희망을 얻었다, 사는 재미도 난다 이런 얘기는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뭐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. 행복했던 그 중년이었고요. 마지막에는 정말 마음대로 하나하나 던지는 것이 뭐 이게 승부가 아니다. 어떤 나의 인생의 마지막 공이다. 승부보다는 좀 즐겼던 것이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, 어차피 뭐 오늘 못하고 내일 그만둬도 후회는 없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하루하루 던지다 보니까 1년 1년 연장이 됐던 것 같고, 지금 뭐 보시는 분들이 느낀 대로 그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. 나중에 좀 제가 성장해왔던 거 뭐 여러 가지 애환을 그린 책은 좀 하나 쓰고 싶어요. 네. 부상 중에는 있어요. 주욱도 많은 것 같고, 좋았던 게, 안 좋았던 것보다 좋은 게 좀 많았을 뿐인데, 그 나름대로 또 우리가 뭐 성공한 사람이 슬픔이 없었겠습니까? 그거 지키려고 그러면 더 제약되는 것도 많고, 또 관리할 것도 많고. 세대에 맞춰서 지도자의 생각을 바뀌는 게 또 옳다고 보고 있거든요. 어쨌든 선수랑 같이 소통한다는 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. 아, 이기면은 성장당하고 소통이 잘 되죠. 안 되면 불협화음이 있는 거고. 책임자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. 어쨌든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뛰는 주인이라고 저는 봅니다. 미국 같은 경우는 감독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. 매니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관리하는 사람이. 그라운드에서는 선수가 뛰는 거니까. 이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자기 갖고 있는 능력을 다 10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. 제가 이제 야구 인생에서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, 지금 힘든 시기가 있고 우승해보니까 좋더라고요. 하나이글스가 좀 더 우승권에 머무를 수 있는 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좀 시간도 좀 필요하고 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. 우는 팬들은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하니까 실망도 많이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. 구단과 선수들이 조금 힘을 모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. 많이 응원하고요. 기회가 된다면 어떤 곳이든지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선배들한테 배운 걸 또 선수들한테 주목시켜서 그 선수들이 또 훌륭한 야구선수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싶고요. 많지 않은 시간이지만 선수들한테 최선을 다해야 되고,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열정을 선수들한테 많이 쏟아보려고 하고 있어요. 저를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보고 있다면 어쨌든 뭐 야구 쪽에 있는 한 실망시켜주지 않고, 실패는 뭐 항상 하는 거니까 뭐 실망시켜주지 않고 유니폼을 벗는 날까지 열심히 살겠다는 얘기는 해주고 싶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